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60에서 국어 담당하고 있는 이태종입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나오는 거 아닌가? 국가의 이야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은 항상 상처예요, 그죠?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총평을 해보면 이번 국가직 시험의 국어는 변별력을 상실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난이도 조절하면 문법이 한 6, 7 문제 정도가 나오고 독해가 또 지문 긴 것 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문법이 좀 의외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 좀 적게 나왔고 독해가 10 문제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 그 독해 지문이 너무 짧고 간단한 위주로 나와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만 활용하고 그 제대로 풀었으면 점수가 대부분 고득점을 받는 그런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난이도 조절이 좀 실패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근데 이제 하나 확실한 건 페이지 수가 4페이지 정도로 딱 고정되어 있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거기에서 분포될 수 있는 문제 형태를 보면 아무래도 뭐 독해나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내면 독해 지문이 짧을 거고 독해를 갖다가 그렇게 지금처럼 많이 내지 않고 한 6, 7 문제를 줄이면 지문이 좀 길어질 거고 결국은 뭐 우리가 360 모의고사 계속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소비하는 그게 결정적인 요소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방직이 또 이번처럼 그렇게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어. 이번 문법이 좀 적게 나오고 그 좀 문제 자체도 좀 수월하게 나왔는데 지방직이 반드시 문법이 또 그렇게 적게 나오고 쉽게 나온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 때 준비했던 정도의 분포 한 6, 7 문제 문법 항상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6, 7 문제 정도 독해 그 다음에 문학 한 서너 문제 그리고 어휘는 뭐 지금 현재 추세를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어휘 같은 경우는 한자 성어 하나밖에 안 나왔고요. 한자는 안 나왔죠. 그렇죠? 근데 한자는 한 문제 정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흐름이 2017년 정도부터 그렇죠? 쭉 흐름이 그렇죠? 어휘 같은 경우가 잘 안 나오는 경우 어휘가 나오는 경우가 이제 2017년 하반기 시험에서 좀 갑자기 많이 나왔었는데 그건 좀 약간 이제 그렇죠? 돌연변이처럼 나왔던 거 그 다음부터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공부하는 방식으로 그냥 어휘는 꾸준히 보고 있다는 그런 심리적 안정감만 취하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총평이라기보다는 뭐 총평할 만한 게 좀 국가직이 너무 좀 문제가 좀 쉬워서 특별하게 하지는 않고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보는 게 뭐냐면 지방직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보통 지방직 준비를 보면 문법부터 이렇게 보면 2015년, 16년, 17년 최근 이제 몇 개 년 사이에서 보면 문법이 평균적으로 한 6문제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 영역은 뭐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맞춤법적인 요소, 뭐 품사 이런 요소로 나타나는데 그 맞춤법 안에는 뭐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문법 보면 15년, 16년, 17년 이렇게 봐도 평균적으로 한 6문제 정도가 문법에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하반기 시험도 마찬가지. 그쵸? 보니까 한 5문제, 6문제 사이에서 계속해서 지금 문법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문법의 영역이라는 게 6문제가 나오면 그 영역이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영역은 아닌데 그이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뭐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평소 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이하게 이번 그 국가직 시험에는 띄어쓰기가 또 안 나왔거든요. 가끔씩 쉬는 경우는 있지만 좀 자주 나오는 것들은 평소 때 공부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쭉 준비를 좀 해두시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법이 한 평균적으로 6문제 정도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생각을 해두고야 되고 그 다음에 문학 파트. 문학 파트는 지문이 보통 나오면 한 4개에서 5개 많이 나오면 좀 지문이 5개 정도 되고 적게 나오면 한 2, 3개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문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독해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문학 같은 경우도 봐도 대부분 그냥 독해 형태지 특별하게 막 이론을 그쵸 암기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좀 다르게 나오는 유형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문학사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대비하는 분들은 또 문학사 같은 경우 따로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건 뒤에 가면서 이제 또 서울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그때 보면 되고 문학이 그렇죠 평균적으로 한 3문제에서 5문제 사이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특이하게 2017년에 그렇죠 문제가 나왔던 거 보면 한시하고 시조가 나왔는데 이게 한자하고 연결돼가지고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2017년 시험 치고 나서 이제 한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네 문제 다섯 문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 2017년부터 이제 학생들이 한자에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평소 때도 그렇죠 한자는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이후로 한자에 막 몰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자 수업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을 때 아니다 그렇게 몰입할 게 아니다. 그렇죠. 평소 때 그냥 준비하는 때도 꾸준히 보고 있는 형태로 그렇죠. 마음을 그렇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취해라. 그렇게 안 나온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학생들 한번 나오면 그냥 와 한자가 이렇게 나오면 나는 안 된다 하면서 계속해요.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2018년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한자는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렸고, 그렇죠? 올해 나왔던 서울시나 그 다음에 올해 나왔던 국가직 같은 경우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7급에서 한 번 이제 나왔고 나머지 안 나왔거든요. 국가직에도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어휘가 한 번 나온 적이 있다고 해서 너무 몰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했는데 올해도 대통령 시절 탁 나오면 나는 망하는 건가? 어쨌든 그러니까 계속 평소 때 공부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하반기 시험에 이제 문학형도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유형이 한 3개나 4개, 5개 정도 지문이 나오는데 그게 대부분 읽기 형태예요. 그렇죠? 독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하게 그 지방직을 준비할 때는 뭐 문학사라든가 뭐 작가나 작품 외우고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6문제, 그렇죠? 한 7문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좀 많이 나올 때는 한 8문제 정도까지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죠? 평균적으로 한 6문제, 7문제에서 비문학 독해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뭐 쓰기, 말하기 이런 형태가 지금 여기, 그렇죠? 영역별로 분류해놨지만 실제로 이게 문제에서는 이게 말하기 때, 뭐 쓸 때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읽기 형태거든. 그래서 대부분의 읽기 형태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른 게 최근에 한 문제씩 보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두 문제, 세 문제도 보이는 형태가 추론 문제. 우리 360 모의고사 우리 할 때 제가 추론 문제가 나오면 제발 추론 문제도 내용 일치에 가깝다. 이번 시험도 추론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있었는데 그게 내용 일치 문제가 가깝거든. 근데 그 외부에서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서 보면, 그렇죠? 예를 들면 PSAT나 이런 것들 시험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그렇죠? 뭐 사기업 이런 데서 그렇죠? 그런 어떤 언어 논리 이런 시험 문제를 볼 때 추론 문제는 전문적인 지식을 기본적으로 깔고가 들어가서 그렇죠? 그걸 독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 시험은 그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내용 일치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막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여러 문제를 갖다 볼 필요는 실제로 없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대부분 사실적 사고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의 형태가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 싸움이라는 거지. 시간을 얼마만큼 확보해서 내가 여유 있게 푸느냐 못 푸느냐 그 차이니까, 그렇죠? 문제 풀 때 시간 연습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6~7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형태니까 비문학 독해는. 그래서 2017년 하반기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 보니까 기본적으로 만 6문제에서 8문제 사이 이런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다. 근데 비문학 독해가 조금 많이 나오면 문법이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그렇죠? 문학은 기본적으로 세 문제에서 한 다섯 문제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어휘 부분들이 그렇죠? 한두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유형들을 보면 자주 나오는 유형들, 예를 들면 논리적 순서 묻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거든. 근데 가끔씩 빠질 때가 있어요. 이번에 국가직에서는 논리적 순서 문제가 안 나왔잖아요. 시험을 치고 오긴 했죠. 벌써 까먹었어요? 그래서 논리적 순서 문제가 안 나왔는데 그와 좀 비슷한 형태가 있었어. 중간에 끼워넣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약간의 변형 그런 문제인데 그것도 뭐 좀 문제가 좀 평이한 문제라서 학생들이 그렇게 뭐 복잡하게 풀었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둬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평균적으로 기출문제라든가 우리가 모의고사 연습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기본 유형들은 좀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어휘. 자, 어휘가 평균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한자와 한자성인데 고유어가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보면 고유어가 나오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퍼센테이지는 좀 그쵸 적고, 그런데 이제 이 고유어는 서울시에서는 비중은 좀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그쵸 나오는 사례가 좀 더 많고 안 나오는 사례가 좀 적은데 서울시나 이런 데서 고유어 그쵸 어휘 준비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불복이에요. 복불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단어 4개 내놓고 그냥 문맥도 없어. 옆에 뜻 딱 써놓고 그러면 그 단어를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어제 공부했던 사람도 오늘 가면 그 단어가 그 단어인지 몰라요. 완전히 복불복 형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 지방직이나 국가직에서 고유어 같은 경우는 문맥을 주고 문맥 속에서 물어보는 형태가기 때문에 독해에 좀 가까운 형태예요. 그래서 지방직을 대비할 때는 고유어에서 그렇게 신경을 쓸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이제 고유어를 봐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자성 하나와 한자가 항상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한자가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국가직에 특이하게 좀 안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오 한자 안 나왔다 재수. 근데 재수가 아니었어 실제로. 그렇죠? 문제가 너무 평이해서 이런 문제 풀면서도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너무 쉬운 거 아닌가 하면서 국어 점수 잘 받겠는데 남들도 잘 쳤어.
문제는 그게 문제지. 변별력이 좀 있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게 문제인데, 일단 어휘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한자생어는 기본적이고, 한자생어는 무조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알겠습니까? 한자는 우리가 평소 때 연습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그쵸 수업하면서 그쵸 아침 특강에서 하나씩 올리면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푸는 거 있잖아. 그 정도 수준으로 충분히 여러분 커버할 수 있는 문제가 최근에 나오니까 그런 정도만 그냥 꾸준히 보시고 부수에 대한 인식을 좀 제대로 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울시가 좀 이런 게 다르다. 이거 제목 이렇게 적을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서울시 문제위원 그렇다고 공통점이 실제로 일반 시험하고 서울시 문제도 한 70-80%는 같아요. 거의. 알겠나요? 문제의 유형이 이렇게 좀 짧게 나온다 이런 거 빼고 나면 다 같거든. 그래서 제목 적으면서 어떻게 이 제목을 정하지? 좀 이런 게 다르다. 여기서 약간 추가되는 게 있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추가되는 형태가 이제 문학하고 문학사 어휘 이런 데, 근데 이게 뭐 아예 그냥 그치 없었던 일반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는 형태가 문학사잖아요. 근데 이 문학사도 고전 문학사하고 현대 문학사 달라. 현대 문학사는 아예 그치 일반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뭐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런 건 안 나오고. 근데 고전 문학사는 결국 장르론이거든. 향가의 특징이나 뭐 고려 소개의 특징 이런 것들은 일반 시험에서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그렇죠 고전 문학 준비할 때는 각 장르별 특징 정도는 암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현대 문학사가 아예 그냥 일반 시험에 안 나오는데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고집하고 있는 형태가 현대 문학사 정도인데, 일단은 이제 파트별로 좀 이게 추가되는 형태 이제 그 서울시에서는 문학이 나오면 이게 이론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 이런 것들의 이론적인 부분은 잘 안 나오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한 번씩 내는 경향이 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대비를 해주시고,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방법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런 형태. 근데 이게 실제로 서울시에도 나오고 최근에 국가적 이런 최근에 작년에 한번 또 나왔던 문제거든요. 아예 그냥 한시를 내놓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물어보는데 이게 고대 시가를 이렇게 내는 경우. 그렇죠? 실제로 작년에도 그렇죠? 서울시 말고도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왔는데 그렇죠? 문제가 뭐였습니까? 구지가였지. 그러니까 고대시가 아니고 이렇게 내놓으면 욕들어요. 고대시가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계속 봤거나 그래도 짧으니까 그래도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 내. 그래서 고대시가 기본적인 것들은 그렇죠? 나오면 아 이게 어떤 내용이라는 정도는 한번 봐둘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돌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알겠나? 이거는 뭐 서울시 외에도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또 서울시에 좀 특이한 점은 이렇게 그쵸 장르별 그쵸 고전문학 장르별, 보통 고전문학 장르면 일반적으로 시험이 나오면 일반적인 시험 이런 데서는 뭐 향가나 이렇게 좀 우리가 두드러지게 알고 있는 이런 장르인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게 없고 구석구석을 내요. 일반 시험에서 경기체가 잘 거의 안 나오잖아. 근데 서울시에서는 경기체가를 묻고 그 다음에 군담 소설을 묻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서울시 전에는 서울시를 대비하는 분들은 그쵸 문학사 특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번 봐둬야 됩니다. 인강을 보든 어떻게 하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통 그 문학사 특강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여러분 공부를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문학사 특강 특별하게 따로 할 게 아니라서 특강 형태로 하는데 작년까지는 다 무료로 특강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학원의 방침이 달라졌어요. 무료 특강은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료 특강으로 신청을 했어요. 근데 무료 특강은 이제 없습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고려했는데 다음 주부터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오전에 그 문학사 특강을 하거든요. 서울시 기출문제하고 문학사 특강 해가지고 한 3주에서 4주 정도 하는데 최소한의 그쵸 비용으로 일단 줄이고 해서 협상을 해가지고 협상한 최고의 방법이 학원하고 협상한 방법이 그러면 360이든 아니면 내 개인 수업이든 아니면 종합반 수업이든 내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은 가격을 최하로 다운을 시켜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쵸 그 외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따르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안내가 나가면 이런 필요한 분들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면 그냥 인강 있으면 올라오면 그거 보세요. 알겠습니까? 미안합니다. 무료로 했었는데 작년까지 계속 무료로 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뭐 다 학원 그 방침이라는데 내가 혼자서 안 됩니다. 나는 무료로 해야 합니다. 그럼 수업을 안 깔아줘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어떤 그 장르별 부분 정도 해두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소설을 그 시조 같은 걸 내놓고 좀 돌발적으로 작가가 정몽주의 아버지다 이런 걸 내. 그 올해 시험에서도 그런 게 있었죠. 뭐 이렇게 시조 두 개 내놓고 둘 다 작가 미상이다 이런 식으로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조금 다행인 건 서울시가 있잖아요.
단편적인 문제 같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상황 판단을 잘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정몽주의 아버지다 이런 것들을 의도한 바는 아닐 거냐, 아닐 거잖아, 실제로는. 작가가 누군지 알고 실제로 시험 내는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렇게 묻는 건 아니거든. 그럼 이런 것들은 제외해놓고 이제 나머지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그냥 유형을 말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유형을 그쪽 우리가 풀어가는 방법들은 특강에서 할 테니까. 자, 보시면 되고. 일단 이런 유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좀 해둬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인강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 좀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연습을 좀 해두시고. 알겠죠? 그리고 이제 문학사 같은 경우가 고전문학사는 장르론이에요. 보통 이렇게. 고전문학사는 장르론으로 나오니까 고전문학의 향가부터 해서 고려 소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 장르별 특징 정도는 서울시 대비하는 분들은 좀 준비해놓고. 그런데 고전문학 장르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그렇죠? 지방직 시험 준비하는 분들도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고전문학 장르로는 알겠죠?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몇 년 전에는 7급 시험에서 일반행정이 7급 시험에서 그래서 장르론이 딱 나와서 그냥 설명해놓고 가전체를 바로 보면서 가전이라서 그냥 답이었거든. 알겠나? 그런 식으로도 이게 왜 그렇게 내느냐면 딱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 내다가 낼 게 없는 거야. 내는 사람 입장에서 수업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19문제밖에 못 만들었어. 그러니까 막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갑자기 그냥 그 장르로 하나 툭 내기도 쉽고. 그렇죠? 그렇게 내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르로는 일반직이라서도 좀 그렇죠? 준비를 좀 해둬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시가 양식인 특징 몰라요. 이 시가 처음 봐. 맞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아는 게 나오면 남들도 다 알잖아. 그러니까 몰라. 그럼 이게 고전문학 양식이니까 장르적인 특징하면 이걸 보십시오. 그쵸? 인심이 낙같아야 보도록 새롭거늘 새사라는 구름이라 뭐도 무엇이고 이거 딱 보니까 뭐예요? 삼사조 사사조잖아. 그리고 사음부로 끊기죠. 그리고 길어요. 그 머릿속에 뭔가 딱 떠올라야 돼요. 가사가 떠올라야 돼요. 3사조, 4사조의, 그쵸, 기본적인 운문 양식인데, 그쵸, 내용이 산문으로 길단 말이야. 그럼 가사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당황하지 않으면, 이게 가사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당황해버리면, 이런 것들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오면, 당황해버리면, 알고 있는 것도 떠오르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학사가 서울시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대비는 좀 하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시대 순서로 나열한 이런 것들을 보면 보통 이제 뭐 그래서 우리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대시가 이런 것들은 그렇죠 뭐 거부가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한번 봐두면 그래도 그 그렇죠 네 줄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면 또 뭐 한시다 그러면 뭐 고대시가 이런 것들 짧은 거 나오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부터 이제 출발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순서별 묻는 건 다른 시험에는 안 나오잖아. 근데 서울시에는 이렇게 이제 현대문학사도 이렇게 순서별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다. 이건 그 거의 뭐 다른 시험에서는 거의 사라졌는데 그렇죠? 서울시에서는 나오고 있고 한국사에서 이런 거 아직까지 물어보나? 시대 순서? 안 물어봅니까? 한국사가 요즘에 잘 안 나올걸? 아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가요? 네 한국사 못 봐가지고 이번에 시험에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더나? 그까지? 안 나왔어요? 예전에 한 번 그 있었잖아요, 그렇죠? 20년하고 23년, 22년이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지고 막 욕을 서울시에 들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빠진 형태인데 국어에서는 아직까지 가끔씩 이런 게 나오니까 그렇죠? 문학사 같은 경우는 한번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서울을 주요 배경으로 한 소설 이런 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서울 배경으로 한 소설을 어떻게 알아? 한두 개도 아니고. 근데 이런 건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볼 때 그냥 그때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생각만 하고 따로 서울시 배경에서 작품을 외우고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준비해봐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작품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데 6.25 전쟁 이런 것들을 넘으면 이제 봐 흐름이 비슷한데 이게 서울시 그쵸 18년에 나왔던 문제거든. 그러니까 현대문학사 같은 경우는 10년대, 20년대 이렇게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활동했던 작가들이 누가 있고 이런 것들은 한번 쭉 흐름을 파악을 해두고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로 이런 걸 한번 준비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그 어휘에서 한자성 한자는 똑같아요. 일반 시험하고. 근데 이제 어휘에 떠풀이 할 때 막 가멸쳐다 상고대 한 다음으로 이걸 어떻게
뜻 나오고 그냥 단어 알고 있으면 맞추고 모르면 틀려버리는 이런 문제잖아. 그렇죠? 그래서 수업 시간 좀 특이하게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솔직히 복불복이니까 이거는 뭐 나왔을 때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평교 때 그렇죠?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으면 재수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평소 때 여러분 어휘 공부하는 거 그대로 유지만 하세요.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더 많이 어휘 양을 늘릴 필요는 없고 참고로 새벽 수업에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수업을 그렇죠? 월화수 하면 수요일마다 어휘하는데 한자고 고유 한 문제씩 꼭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고유어가 새벽 수업에 했던 게 세 개인가 나와서 좀, 근데, 자랑하긴 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뭐야.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며칠 전에 해도 이거 또 시험 들어가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그런 새벽 수업을 듣는 분들은 그냥 그 어휘 고유어 하나씩 쭉 했으니까 그냥 그거 쭉 보면서 그냥 한번 연습하듯이 그냥 읽어보는 정도. 그래서 그 중에 내가 기억나는 게 나오면 좀 좋겠다 이런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휘도 한자와 한자 서는 그대로 공부하고 이렇게 고유어 같은 게 여러분 공부하는 게 있으면 그냥 그 정도 선에서만 하지 더 늘릴 필요 없어요. 계속 늘리면 끝이 없으니까. 처음에 그냥 내가 공부하는 거 한 천 개 보고 있었는데 그냥 쭉 읽듯이 보고 있었어. 근데 또 보니까 또 보고 하면 나중에 막 뭐 한 몇만 개 이걸 어떻게 봐요? 공부할 때 그건 상당히 비효율적이니까 그런 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대표적인 게 문학사야 결국 따지고 보면 서울시는 다른 그저 시험하고 달리 좀 그저 다르게 치는 게 문학사 정도거든요. 뭐 그거 외에는 뭐 평균적으로 공부하는 형태로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런 게 있다. 공통분모라더라도요, 공통분모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짧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어서 문제 자체가. 그렇죠? 문법 같은 경우도 서울시를 그렇죠? 대비할 때는 그렇죠? 스타일 같은 걸 한번은 좀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개되고 난 이후부터. 알겠습니까? 공개되기 전에 솔직히 그 복원 과정도 명확하지 않고 그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2013년 그때부터 공개됐으니까 몇 년 정도의 어떤 축적된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파트별로 정리해가지고 특강 같은 걸 해가지고 올리면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시고 그렇죠? 아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니까 결국은 똑같은 거거든요. 원리를 보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데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런 데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는 일단은 문학사는 좀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시험이라는 게 국어 시험이 그래요. 서울시에서 문학사 빼고 나면 지방직 이런 데서 국어 시험이 나오면 국가기 또 봤다시피 문제 자체가 그렇지? 그 평이해요. 왜 평이할 수밖에 없냐면 문제를 낼 수 있는 내는 사람들이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문을 했는데 그 지문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자기들도 없어. 그냥 자기 문제 내기 위해서 지문을 끌어온 거기 때문에 그럼 전문 지식으로 많이 꼬아서 들어가 버리면 그게 나중에 전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버리면 문제를 풀 거죠. 문제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나오는데 이제 그게 체감하는 사람들의 느낌이에요. 제가 360 모의고사 하면서 있잖아. 학생들이 국어 시험 문제 좀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약간 좀 디스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좀 올라오더라고. 이 국어가 좀 쉬운 거 아니냐. 시험 치고 나서 그게 싹 사라졌어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오는구나. 봐라, 내 말이 맞잖아. 이 학생들이 남아있는데, 좀 약간 디스성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싹 그 말이 없이 그냥 싹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그 이전 문제가 좀 어려웠다는 것들이 다른 게 아니고, 갑자기 독해 비중이 좀, 그죠, 2017년도 좀 커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평소 따고 좀 달라서 시험 치러 가면 그게 부담으로 작용해서 좀 어려웠다는 게 지금 그걸 다시 보세요. 그게 그쵸 난이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차이거든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쵸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어는 다 읽을 수 있잖아. 영어하고 달리 영어는 못 읽어서 문제지만 그쵸 국어는 다 읽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게 이제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거든요. 제가 시험 들어가기 전 계속 그랬잖아요. 실수하지 마라. 그 실수가 결국은 그쵸 치명적인 게 될 거다. 급하게 풀지 마라. 천천히 풀어도 충분한 시간 내에 풀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 계속 드렸잖아. 그래서 그걸 지금 수업에서 연습하는 거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잖아. 근데 풀어보고 실제로 자기의 오류를 발견해보고 한번 들어보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중요해요. 시간을 한번 지내보고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다음 이제 영어 파트 또 선생님 말씀하시겠지만 국어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원래 15분인데 좀 넘었다. 선생님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예상은 8시 50분 아닙니다. 안 그래요. 선생님들은 들어오면 저는 지금 뭐 한 20분, 25분 약간 넘어가는데 또 들어오면 선생님들 또 말 시작하면 선생님들 특징이 그렇지. 자, 10분만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30분 되겠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실제 수업 들으면서 또 여러분을 만나 뵙기로 하고 알겠죠? 오늘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그렇죠? 서울시 지방직 대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다음은 영어 조태영 선생님이 그렇죠? 또 이런 수업
설명하실 테니까 저는 여기서 일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공단 유영어 조태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들 와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 360을 이제 해보면 그 제일 큰 문제, 어떻게 보면 유일한 문제인데요. 이제 시간 배분이에요. 각 과목별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시간을 이제 쓰시는데 그거 잘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벌금 제도도 하고 하는데 오늘 쉽지 않네요. 오늘도 네, 오늘까지 지켜주지 않으시는 네. 네. 일단 그 시험들 다 보시느라고 다들 보시고 오신 거죠? 네, 보시고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그게 제가 참 시험지를 저도 이제 딱 받아들고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노력한 거에 비해서 시험이 좀못 따라와 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력을 이제 꽤 열심히 해오시고 많은 양의 어떤 지식들도 축적해오시고 하셨는데 시험이 그거를 좀 평가하기에는 좀 너무 얕지 않았었는가, 너무 얇지 않았었는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뭐 나름의 다 이유가 있었겠죠. 이제 그걸 저도 이제 나름대로 지금 뭐 계속 이제 추론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뇌피셜을 가지고서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한번 해봤더니 선생님들 중에 네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막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이 맞는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좀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아닌가 또 싶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왜 시험을 저렇게 냈는가에 관한 얘기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더 중요한 얘기일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우리가 알 길이 없으니 그럼 일단 이미 벌어진 이 현상을 가지고서 이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그럼 이걸 파악을 해보고 앞으로 또 어떻게 대비를 해볼 것인가에 관한 어떤 얘기들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을 보시면 최근 이제 우리 국가직 5개년 동안 이제 나왔던 문제들 한번 쭉 한번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그 별점도 한번 매겨봤습니다. 별점을 한번 매겨봤더니 거의 대부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흔히 쓰지 않는 단어들과 흔히 쓰는 단어들 이제 뭐 섞여서 이렇게 많이 나왔었었어요. 여기가 쭉 보시면 이거 뭐 나중에 이제 그 우리 유튜브나 이제 올라갈 테니까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갈 테니까 이거 이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테고 하는데 이번에는 유독 쉬운 단어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제 아마 처음에 딱 단어를 딱 받아들이셨을 때, 오케이, 느낌 확 좋으셨을 거예요, 아마. 저 1번을 딱 보면서, 야, 이거 된다. 라는 느낌을 딱 받으셨을 거예요. 오케이. 2번을 보시면서, 아, 이거 느낌 있어.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3번에 이제 생활형을 딱 문제를 풀어보고서, 야, 이거 오늘 됐다. 나 이번에 간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지금 봤을 땐 제가 출제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비했을 때 예년에 비해서 일단 다른 것보다도 어휘가 너무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뚝 떨어지는 거죠. 일단 시작부터.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disclose 이런 단어는, 이건 우리 이제 연구소에서 막 만든 건데, 조태정 책에 이거 있습니다. 저거 이제 disclose라는 이제 동의어. 이게 사실 disclose는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let on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좀 잡아내기 어려웠던 뭐 let off, 뭐 let down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어려워졌던 거죠. 이제 우리 교재에 있다고 또 이제 여기다 깨알같이 넣어놨네요. 고마워. 자. 자, 2017년도 이제 문제하고 지방자원 좀 살짝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제 2017년도 이제 좀 약간 난이도가 있는 단어들하고 이렇게 이제 섞여서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이제 요렇게 이제 출제된다는 걸 대충 이제 아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국가직이랑 이제 그 지방직이랑 난이도를 이제 살짝 비교를 해보면, 국가직이 살짝 어렵게 내요. 살짝 어렵게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 고에 비해서는 살짝 쉽게 출제를 합니다. 근데 올해는 일단 국가직이 너무 쉽게 출제된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과연 더 쉬울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노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일단 국가직 시험지를 눈에서 일단 빨리 지우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어제도 수업을 했고 월요일날도 수업을 했고 오늘도 이제 수업을 하고 왔거든요. 오늘도 수업을 하고 왔거든요. 거의 대부분 수험생들 다 표정들이 다 비슷하십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나오잖아요. 라는 표정이에요, 지금. 근데 이걸 빨리 지워내시는 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패를 좌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그 시험지를 눈에서 빨리 지우셔야 됩니다. 눈에 밟히시면 안 돼요. 자기가 이제 뭐 합격선에 있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지방직을 아예 생각 안 하시는 분들 같으면 직렬별로 이제 그런 직렬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방직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일단 빨리 시험지를 빨리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눈앞에서 빨리 지우셔야 돼요. 이게 어찌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왜냐면 예년에 비해서 분명히 확실히 국가직이 너무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지방직 과연 그보다 쉬울까라고 얘기했을 땐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걸 왜또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시험을 대비할 때뭐 이런 것들도 있죠. 약간 어렵게 준비를 하시면 쉬운 시험지를 보게 되면 그냥 뭐 수월하게 풀어나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쉽게만 준비를 해왔는데 살짝만 어려워져도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난도가 이제 심하게 어렵게 나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헉 당황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상 행동들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뭐 글이 안 읽힌다든지 아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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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서만 자꾸 맴돈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먼저 좀 일단 생각하셔야 될건 일단 시험지는 빨리 지우시는 게 맞겠다라는 건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문법적으로 보시더라도 문법은 정말 기본에 충실하게 시험을 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시험을 보시고 오신 분들 중에 과연 그래요?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단 이번에 문제가 네 문제가 나왔죠. 문법이 이제 영장 문제 형태로 이제 두 개가 나왔었고 박스 형태로 이제 두 개가 나왔었습니다. 단지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두 개의 어떤 그 영장 문제는요. 사실은 뭘 알고 맞춰라라는 게 아니라 이거 맞는 문장들을 빨리 세기를 소거해라예요. 맞는 문장 세 개를 빨리 소거해라요. 그리고는 자주 쓰이지 않는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는 그 문장을 이걸 그냥 걸러내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통의 문법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은 틀린 문장 세 개를 솎아내시고 올바른 문장 하나를 골라내시는데 이번에 거꾸로 한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문장 세 개를 빨리 골라내시고 틀린 게 왜 딱히 틀렸다라기보다는 그냥 틀린 것 같아라고 응용력을 발휘하라는 얘기. 그런 게 두 개가 나온 거죠. 하나는 이제 shy of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 흔히 쓰는 표현 아니죠. 아마 독해지문에서도 거의 보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 그런 표현인데 그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고 하나는 이게 for이냐 per이냐 이게 per 해서 뭐뭐 당 이게 한 개인당 컴퓨터의 개수냐 아니면 이건 뭐 이 개인을 위한 컴퓨터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죠. 그런데 시험에 출제됐던 방식들이 a company, compromise, promise 하는 게 국가직에 항상 꾸준히 등장했었던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것들을 이제 뭐 골라내는 건데 이게 사실 골라내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1번, 2번, 4번이 혹은 2번, 3번, 4번이 확실하게 맞는 문장 같으니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골라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물론 per을 집어내신 분들보단 the most가 이상해 라고 하고서 그 부분을 골라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아니 이상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를 맞춰내신 거죠. 이제 그런 어떤 형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건 어떻게 됐을 때냐면 다른 문법적인 내용들이 전부 다 완벽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보시면 이 문법적인 내용들이요 그냥 우리 기본적으로 다 다루던 내용들이에요. 보면 이게 무슨 뭐 관계되면서 와세 쓰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다든지 또는 감정 동사가 이게 비동사 뒤에서 즉 이형식 동사 뒤에서 얘가 ing 형태로 쓰였는데 이게 맞는 거냐 이런 형태라든지 이미 우리가 다 누차 공부를 했었고 연습을 충분히 했었던 것들을 그냥 다시 똑같이 써놨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고서 이건 크게 틀린 게 없어 보이는데 너지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기본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기본에 사실은 충실했던 겁니다. 그 다음 박스 형태로 나왔던 문제들은 뭐 수업 시간에 뭐 너무 많이 했던 것들이라 다음 주 틀린 것을 골라내셔라고 했었는데 분사구문에서 태에 관한 것들을 물어보는 게 이제 하나 나왔었었고 그 다음 refer라고 한 동사 있는데 이 refer라는 동사는 refer to를 쓰고 refer to A as B하는 형태를 쓰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뭐 A를 B라고 칭하다 뜻인데 이 A 자리가 항상 목적어 자리라서 이게 만약 목적어 자리에 빠져있으면 수동태로 얼른 바꿔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 360 시간에서도 제가 다뤘었거든요. 근데 그게 3월 20일 날 다뤘었습니다. 또 깨알같이 또 홍보 한번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다뤘던 내용들이 시험에 다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문법적인 내용들은 정말 기본에 충실했던 거죠. 생활 용어는 제가 360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뭐 제 개인 뭐 저 도형 모의고사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제가 내는 생활 용어는 어렵다. 이거는 왜냐면 이디엄을 걸어서 내기 때문에 이디엄을 알아야 맞출 수 있는 생활용어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게 틀려도 괜찮으니까 5점씩 좀 더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죠? 너무 쉽게 나왔죠. 근데 원래 그 생활용어는 저렇게 좀 쉽게 내요. 그러니까 생활용어는 사실 뭐 쉬운 거는 그냥 원래 쉽게 나오는 건데 좀 이번에 좀 정도가 좀 더 심하게 쉽게 나왔던 것뿐이죠. 이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해서 맞추셨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또다시 이것도 기본에 사실은 또 충실하게 낸 건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또, 독해를 이제 낸 건 건데, 독해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자, 기본 어휘 이제 충실해야 되고, 문법 포인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우리 숙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 이제 얘기인데, 독해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지문의 어떤 해석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잘 습득을 해야 되는 건 건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독해를 잘하려면 뭘 어떻게 잘하면 됩니까? 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두 가지라고 저는 딱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그냥 문장 정확히 해석하실 줄 알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글 읽는 방법 자체가 익숙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 시험이 정확하게 그렇게 맞춰서 낸 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단어
단어들의 뜻을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래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해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서플러스라는 단어, 잉여인데 이거하고 이게 좀 뭐 부족하지만 뭐 이거 뭐 급식을 뭐 배급을 했다라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엄밀히 했을 때 독해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단어를 뜻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뜻을 해석을 해낼 수 있느냐라는 관한 얘기를 드린 건 거고, 또 글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글을 정확하게 읽어낸다는 건 사실은 별 내용이 아니에요. 영어라고 하는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언어적 특성, 즉 뭐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뭐라고? 모호성이다. 이 언어적 특성을 가지고서 이번에 시험을 제대로 낸 겁니다. 뭐냐면 언어는, 이 언어는 정말 모호한 언어이기 때문에 주제문을 맨 앞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두괄식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괄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계셨으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냥 쉽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단어들만 잘 알고 계셔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시험을 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찌 보면 기본에 정말 충실하게 냈던 그런 건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독해에서 만약에 조금 약간 한두 개 정도 나가셨다면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정확한 해석을 하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좀 글을 다양하게 읽어보시면서 이 글에 대해서 좀 읽는 방법들을 이제 좀 터득을 하시는 건 거죠. 그 이제 결국은 다 뭐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두괄식이기 때문에 두괄식 이제 읽어내는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나왔던 문제 중에 매핑 이제 관련된 이제 글이 나왔는데, 이걸 보시면 맨 앞에 있는 문장이 사실 주제문입니다. 이게 영어에서 항상 두괄식으로 하기 때문에 맨 앞에 이제 주제문 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보시면 매핑 테크놀로지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뭐 많은 서로 다른 적용 분야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거 수업시간에 누차 말씀드리거든요. 만약에 주제문에 이렇게 복수 형태가 나왔으면 이건 분명히 이건 나열시킨다는 얘기다. 나열시킨다는 얘기고 나열되는 그 정보들만 찾아내면 된다. 자, 보세요. 나열되는 첫 번째 예시 나옵니다. 자, 이 biological researches부터 나오고요. 그다음 뭐 geophysicist 나오고요. 그다음 oceanographers 나오고요. computer graphers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용 분야들 1, 2, 3, 4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그 다음에 적용 분야 뒤에 가면 또 나와요. 뒤 보시면 mapping techniques are also being used in the realms of ideas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것도 역시 마치 적용 분야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한다? mapping new frontiers 이게 이제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을 낸다든지, 이건 사실은 뭘 알아서가 아니라 이 글이 이렇게 흘러나갈 것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 예측을 하고 갈 때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럼 이거 시간도 굉장히 많이 단축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 보세요. 이거 좀 어려웠었던 글이에요. 이제 문장 삭제하는 형태인데 이것도 역시 주제문 추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애초에 이 문장 삭제하는 형태, 글의 흐름 문제 역시 마찬가지. 주제문 추론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제문 추론입니다. 앞에 이 부분이 딱 주제문을 드러내고 있어요. Too big to fail. 너무나 커서 실패할 수가 없다. 즉 대마불사에 관한 얘기죠. 이제 바둑용어죠. 바둑용어지 대마불사가 너무 커지고 나면 죽일 수가 없다, 죽을 수가 없다예요. 죽일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설명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은행 얘기를 이제 예시로 드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에 있는 은행들이 거의 대부분 너무나 커져가지고 이제는 죽여버릴 수는 없는 건 거죠. 이게 아무리 손실이 많이 나더라도 어쨌든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라도 살려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 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이제 글을 쭉 써나가는 건 거예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비트코인 나와요. 이게 글은 어려운데 답내기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과 비트코인은 이상해거든요. 그래서 답을 이제 쉽게 이제 고를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주제문을 잘 잡아냈으면 안심하고 답을 낼 수 있는 건 거죠. 이렇게 이런 건 거고. 그 다음에 문장을 삽입하는 형태 역시 마찬가지. 이거 수업시간에 누차 말씀드리거든요. 이거 누구랑 비슷하다? 어순배열이랑 비슷하다. 여기 지금 핵심되는 단어는 누구다? These ailments. 그럼 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와 같은 질병들. 그럼 앞에 뭐가 있었어야 된다? 질병 얘기가 있어야 된다. 질병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3번까지 안 나오니까 무조건 답은 4번이 돼야 되죠. 그랬더니 4번 앞에 딱 봤더니 뭐 질병이 딱 나옵니다.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Problems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딱 요 뒤에다 딱 넣으면 되는 건거죠. 이와 같은 질병들 하니까. 그래서 이 답을 또 쉽게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다라는 얘기 좀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어순배열 문제 정말 저 앞에 있는 학생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좀 이번에 시험 좀 잘 보고 온 것 같더라고요. 표정 자체가 봤더니 좀 뭔가 자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몇 분 걸렸니라고 했더니 15초 딱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짓말 딱 했더니 25초 딱 그러더라고요.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쉽게 답을 내는 거. 어떻게? 이 문제는 주관식이다 객관식이다. 객관식이니까 그렇죠? 항상 뭐 잘 보는 게 중요하다. 보기 잘 보는 게 중요하다. 이 내용 자체가 첫 번째 주어진 문장이 뭐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자랑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그죠 와일드 된 나라인 걸, 인터넷 연결 잘 되는 나라인 걸 자랑하고 있다. 자, 보기를 봤더니 A BBC인데 A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Disaddic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와 같은 뭐 중독이라는 얘기 나와요. 그러면
A로 시작하는 게 몇 개 있고 두 개 있고 B로 시작하는 게 몇 개 있고 두 개 있다라면 뭘로 시작하는 게 맞는데 A로 시작하는 게 맞는데 A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왜? 이와 같은 중독인데 이와 같은 중독 얘기가 없으니까 A는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럼 뭘로 시작하는 게 맞겠다? B로. B로 시작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B로 딱 갔더니 이렇게 나오죠. In fact, 사실상 이렇게 돼 있고요. No other country, 다른 어떠한 나라들도 이렇게 인터넷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없다. 또 뭐가 없어요? 중동 얘기가 없죠? 그러면 일단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A로 갈 수가 없죠. 왜? 중동 얘기 없으니까 어디로 간다? B, C, A. 단 몇 번? 4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 게 너무 쉬웠어요. 너무. 진짜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될 정도로 좀 쉽게 문제를 내는 바람에 지금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도 지금 좀 불안해요.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도 불안해요. 작년 같았었으면은 90, 90, 90 딱 찍었으면은 뭐 정말 진짜 그야말로 문 부수고 들어가죠. 면접 때 가가지고 대략 뭐 이렇게 좀 왜요? 뭐 이런 표정 저도 뭐 이런 표정 가지고 저는 뭐 국가를 위해서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뭐 예? 그게 아 그래요? 이러고 와도 사실 이거 좀 뒤집기 어려운 점수였었는데 올해는 지금 이 정도 점수면은 지금 사실 좀 약간 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수험생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오고 있는데 우리 시험이 안타깝게 그걸 좀 못 따라가지 않았었을까라고 하는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앞으로 이제 데뷔를 한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데뷔 이제 이 영상을 이제 뭐 시험을 보시고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보신 분들 계신지 뭐 준비를 하고 이제 보신다라고 그러면 일단 이 시험 자체가 이제 기본에 충실한 거다라는 걸 이제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어제도 그렇고 이제 그제도 그렇고 이제 수업 들어가는 마다 제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했거든요. 봐, 시험이 끝난 이 마당에 내가 말 바꾼 게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어휘가 중요하다고 했니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었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어휘보다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 단어를 충실하게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본 단어에 충실한 것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 단어 충실한 건 거고 기본적인 문법적인 내용들 나오고 잘 따라오면 괜찮다고 얘기하지 않았었니? 근데 이번에 잘 됐니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들 거의 대부분 다 맞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건 거죠. 그다음 독해도 역시 마찬가지. 기본에 충실하게 자 뭐 정확하게 문장 해석하는 거 해낼 수 있고 두 번째로 글 읽는 방법에 관한 얘기들 이걸 이제 통해서 많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많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한 문장 해석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정확한 해석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단락을 계속 해석을 해보시면서 글이 어떻게 흘러나간다라는 것들을 예측하실 때 이게 속도가 이제 빨라집니다. 속도가 이제 빨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좀 앞으로도 좀 충실하게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꼭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앞으로 이제 목전에 다가온 이제 지방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방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대로 항상 국가직보다는 쉽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영어적으로 봤을 때 다른 과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영어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쉽게 출제가 됐었습니다만 이게 워낙 국가직이 쉬운 형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과연 다시 그렇게 쉽게 출제가 되었을까라고 봤을 때 그거는 조금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는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본에 충실하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형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어떤 난이도로 나오든지 간에 자기가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실력을 갖춘다라는 건 일단 독해는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지금 뭘 더 신경을 쓰셔야 되냐면 정확하게 해석하는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 이런 뜻인 것 같아라고 하는 것들 즉 단어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아 유추하는 이런 습관은 빨리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꼭 말씀을 드립니다. 손으로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꼭 손으로 한번 손번역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처음에. 근데 그렇게 해봄으로써 뭐냐면 자기가 그걸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된다라는 걸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독해 지문을 봤을 때 머릿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자기는 잘 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꼭 좀 손으로 한번 좀 써보면서 자기가 이제 아 이게 내가 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꼭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항상 저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자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수험생들이 그 부분에 좀 약하세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일단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땜질하듯이 해서 좀 조금씩 넘어가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조금 보인다란 말이죠. 그거 깨기 위해서 일단 한번 손으로 한번 번역해서 한번 손번역을 한번 손으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쭉 한번 뭐 번역가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지문을 놓고서 한번 손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하루에 많은 거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두세 개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꼭 해보시길 꼭 당부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문법적인 내용들은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저랑 공부를 하는 학생들 거의 대부분 다 잘 들어보셨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조금 약간 아 제가 좀 놓쳤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 이런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땐 알아요.
제가 봤을 땐 알아요. 또 자기가 선생님이 설명하면 잘 알아들어요. 근데 이것과 내가 해낼 수 있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시험장에 가시면 무조건 긴장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눈앞이 캄캄해져요. 그럼 보이던 것도 절대 안 보여요. 근데 이때 힘을 발휘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습관이라는 겁니다. 습관을 자기가 잘 들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 뭘 물어본다라는 것들을 계속 습관을 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실 거냐면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 단어가 나왔든 이 표현이 나왔든 이 문제 하나 포인트가 딱 나왔으면 그 포인트가 뭘 물어본다라는 것들을 자기가 입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누군가 옆에 앉아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설명을 해준다 라는 어떤 느낌으로 그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좀 연습을 좀 해주시길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에 맴돌게끔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꼭 당부를 좀 드리겠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딱 내가 이제 갖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내 실력이 좀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실력이 향상이 됐을 때 어떤 시험지가 나왔을 때도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서울시 이제 궁금해 또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서울시는 그 학원에다가 지금 얘기를 해서 우리 서울 360도 이번에 시작할 거예요. 서울 360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이제 유형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서 또 이제 국어 선생님하고 저하고 또 이제 한국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문제를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도 올해는 좀 서울시가 지방지랑 시험지를 같이 보기 때문에 아마도 끝까지 계속 이제 어찌보면 좀 선택을 못하고 가시다가 최종 순간에 이제 서울시 아니면 뭐 그날 아침에 다시 일어나고 지방지 이렇게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눈치가 이제 좀 많이 보시게 되겠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는 작년도 거를 이제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시험이 정말 좀 이상하게 많이 나왔었는데 작년도 이제 시험지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도는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우리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총점이 합격점 총점이 이미 뭐 400점 넘어서는 수준까지 갔었기 때문에 사실 영어도 굉장히 사실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배분은 사실 서울시는 이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시간제 배분은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서울시는 근데 좀 약간 이런 현상들이 좀 보여요. 뭐냐면 어렵게 낼 땐 정말 어렵게 냅니다. 올해 2월 23일 이제 정말 어렵게 냈었던 건데 그건 참 특수증열들을 일부 뽑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 시험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제 그 무슨 뭐 동점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면접 가서 정말 한 달 동안 한 달 내내 면접을 봐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렇게 그 같이 이제 시험 보는 이 전국 단위 시험으로 볼 때는 이때는 좀 쉽게 냅니다. 작년 이제 대비를 작년도를 보면 이제 그렇게 됐죠. 좀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좀 어휘적으로 어렵게 낼 때는 정말 어렵게 냅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이제 와가지고 어휘를 다시 뭐 외운다라는 건 사실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어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접근하시길 맞아요. 그냥 내가 아는 거 하나만 더 알고 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가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어휘 중심으로 하다 보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어휘는 이제 하나만 더 알고 가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태도를 잡고 가시는 게 맞겠고 빈칸 추론 문제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빈칸 추론 문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연습은 이제 거기 좀 맞춰서 하시는데 그리 너무 길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거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번에도 이제 하나 나왔던 건데 보기의 차이를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기의 차이를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보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커스터마이즈랑 테일러 단어 이제 두 개를 집어넣고서 같은 뜻인데 하나는 네거티브고 하나는 네거티브한 말이 없고 하는 걸로 이제 그 둘의 차이를 이제 겪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빈칸 추론 문제는 그래서 항상 보기부터 먼저 보시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기를 먼저 보시고서 그 차이를 읽어내는 거죠. 그걸 지금부터 연습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서 그 보기의 차이를 읽어내고 글을 해당 글을 올라가서 글을 읽어보시면 그 차이에 관한 힌트가 딱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 빈칸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실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이해했기 때문에 보기 둘 중에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보기의 차이를 보시고 그걸 해당하는 그 정보를 빈칸 올라가서 그 본문에서 찾아내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조금은 수월하게 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발 좀 부탁이니까 영어는 손을 놓지 말아달라. 이게 영어는 감이 떨어지면 이건 진짜 답이 없어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냐면 내가 이번에 해봤는데 영어는 어차피 안 되더라. 혹은 영어는 이쯤 되면 됐어. 영어는 이쯤이면 됐어.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극단적이죠. 영어가 해도 안 되더라. 영어는 이 정도면 됐어. 둘 다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둘 다 손을 놓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랬더니 뭐 영어는 어느 정도 됐는데 한국사 좀 점수가 좀 떨어지니 한국사에 좀 올인.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영어 때문에 큰 낭패를 보실 거예요. 왜냐면 글이 안 읽혀요. 글이 안 읽혀요. 또 영어가 어차피 안 될 테니까 일단 영어 점수가 그날 당일날 75점이 나왔다고 치고 치지 마세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케이. 국어가 몇 점이 나왔으면 좋겠고, 한국사 몇 점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일단 지금 손을 놓게 되면 영어 점수 본인이 생각하는 그 점수 몇 점이 나왔다 치고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꾸준히 어쨌든 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꼭 독해 열문제 꼭 풀어보시고 가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단어장 외웠던 것들 있으시죠? 한번 쭉 한번 훑어만 보세요. 그냥 쭉 한번 훑어서 단어들 쭉 보시고, 아마 잘 안 외워졌던 수낙질 단어들 있을걸요? 전 그걸 수낙질 단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수낙질 단어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단어들 위주로 다시 한번 단어 한번 보시고 뜻 한번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고 가시면 감이 좀 확 살아나서 아마 글이 좀 술술 잘 읽히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하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계속 이제, 우리 360 계속 이제 그 문제 계속 생산해내고 있거든요. 많이 만들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합격하는 데까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의 아무튼 노력을 다할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제 국가직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빨리 잊어버리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에 충실하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문법적으로 좀 약했던 부분이 있었으면 문법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그럼 자기가 습관화 시킬 수 있도록 자꾸 입으로 좀 되뇌어 주시길 꼭 당부드리려고 했고, 독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히 하시는데 다만 정확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글 읽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은 결과들로 아마 다 보상 받으실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여러분들 노력하고 계시는 거 저희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뭐 선생님들도 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좋은 결과들 아마 다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따 또 질의응답 때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 타이머 15분 좀 맞춰줘. 나한테 쫙 펴줘. 15분 안에 요점만 간단히. 뭐 이 노량진에는 뭐 워낙 한국사에 박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뭐 거의 한국사만 잘하는 애들이 막 노량진에 수두룩하잖아.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뭐 한국사가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한 얘기가 이 세 가지야. 이 세 가지. 제가 그 공식 강의를 제가 이제 처음 한 게 2012년 3월 1일인데 지금 이제 만으로 한 7년 좀 넘었습니다. 7년 동안 제가 한 이야기는 맨날 이거야. 이 첫 번째는 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이제 직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사실 국가고시센터의 경우에는 약간 구급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좀 이렇게 해석이나 추론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머릿글자 따서 애우는 게 조금 한계가 좀 있다. 고득점에. 뭐 물론 이제 이번처럼 이렇게 쉽게 나오면 뭐 개나 소나 다 만점 맞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뭐 어저께 같은 날 쳤던 이제 기상직 구급 같은 경우는 이제 추론 문제 같은 게 상당히 고급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문제 푸는 건데, 그러니까 난 이제 이게 좀 우리 공시생들이 특히 이제 노량진 문화가 문제를 안 풀어. 문제. 내가 그나마 6, 7년 동안 진짜 개지랄을 해서 지금 문제 많이 푸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그래. 자뻑인가? 어쨌든 문제 좀 객관식 시험이죠. 객관식 시험은 많이 안다고 이게 그래 이렇게 문제를 잘 풀어가지고 정답 잘 맞춰가지고 점수 좋으면 걔가 잘난 놈이라고. 걔가 빨리 불려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는 건 많은데 문제를 못 푸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풀자. 이게 이제 저희 문제의식이에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인데 너무 강의 많이 들어. 현장 강의나 인강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자기 공부를 내가 항상 뭐 지금까지 이런 설명회를 내가 개인 설명회를 지금까지 뭐 5년, 6년 동안 계속해서 그거 찍어서 제가 유튜브에다 많이 올렸어요. 많이 올렸는데 그게 산 메시지는 간단해. 제가 초시생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초시생들은 처음에 한 3, 4개월 정도 강의 듣는 시간이 거의 한 60, 70%가 넘을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초시 때 이제 총 그 수험 기간을 보면 이제 한 10개월 가까이 되잖아요. 그 10개월 정도를 토탈 했을 때 저는 이제 초시생들은 한 6대 4 정도라고 보는 거지. 강의 듣는 시간이 한 60%, 그 다음에 한 40% 정도는 자기 공부하는 거지.
근데 이제 제시할 때는 거꾸로 되는 거야. 제시할 때는 제시생들은 제가 강의 듣는 시간은 전체 공부 시간의 한 30%. 나머지 70%는 자기 공부를 해라. 제가 일관되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 근데 현실에서 보면 너무 강의 듣는 시간이 너무 많아. 뭐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 상담을 해보면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그 이제 제시를 하려고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면 선생님들이 다들 하는 소리가 올인원부터 다시 들어라. 근데 그 올인원이 120강씩 되는데 그러면 제시하는 동안에 계속 또 강의만 듣다가 볼 일 다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올인원 강의 그 처음부터 다시 들으라고 하는 건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 강의를 들어야 되면 이제 요약 강의를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많은 수험생들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혼자 웬만하면 혼자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기출문제도 다 강의를 듣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2월달 3월달까지도 기출 1회독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노량진의 이런 그 시스템이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장수생을 양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1년은 그냥 버리게끔 돼 있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이 세 가지야. 이 세 가지를 지금까지 6년, 7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거지. 자, 지난주 9가지 9급을 쳤는데 국어, 영어, 한국사가 다 같이 쉽게 나온 적이 지금 거의 처음이죠. 제가 기억하는 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2017년 9가지 9급이 좀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근데 그때도 국어, 영어, 한국사 중에서 그나마 그때 뭐 국어가, 아니 그러니까 영어가 조금 어려웠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번처럼 국어, 영어, 한국사가 다 쉬웠던 적이 진짜 내가 봤을 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보면 작년에 비해서 공통 점수에서만 거의 한 30점 가까이 인플레가 생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국사 한 과목에서만 20점 올랐으니까 작년 9까지 9급과 올해 9까지 9급 사이에는 같은 내공의 사람들이 풀었을 때 점수 차이가 20점 정도 나게끔 돼 있거든. 그러니까 한국사 한 과목에서 20점 차이 나니까 세 과목 해가지고 한 30점 차이 나는 게 맞지.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많이 끝나고 나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랬으니까 이제 지금 공통 280점도 지금 막 바로 떨고 있지 지금. 저는 사실 공통 207 그러니까 컷높은 직렬은 공통 275점이면 저는 얼추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컷은 이제 공통 265점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이.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제 좀 인플레가 좀 있었습니다. 한국사도 뭐 지금 이제 뭐 역대급으로 쉬웠던 건 사실인데 제일 쉬웠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2017년 9까지 9급이나 이번에 2019년 9까지 9급이나 비슷비슷했어요. 뭐 차이가 나도 반 문제 차이예요. 유독 9까지 9급은 지금까지 냉탕 온탕을 계속 반복합니다. 냉탕 온탕을 반복해요. 근데 지방직 구급은 어떠냐? 한 번도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요. 항상 일정하게 차이가 나도 반 문제 차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내공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역대 뭐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한번 5년어치 풀어보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거 거의 반 문제 차이다. 그나마 지난 5년 동안 지방직 구급 제일 어려웠던 게 작년 지방직 구급이에요. 작년 지방직 구급은 적당히 어렵게 나왔어요. 경기도 성남시 정도 원서는 내도 85점, 한국사 85점 맞아서 붙는 분위기야. 그 다음에 웬만한 데는 80점 맞고 다 붙는 분위기야. 적당히 살짝 어렵게 나온 정도가 작년 지방직 구급이야. 그게 예년에 비해서 그나마 반 문제 정도 어렵게 나온 거야. 근데 지금까지는 일정했습니다. 일정했어. 지방직 구급은 뭐 거의 뭐 17대 3을 써요. 17문제는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문제나 4문제 정도에서 변별력을 주죠. 그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좀 이거 뭐지? 좀 뜨악한 문제들이 나오죠. 작년에도 지방직 구급에서 2문제 정도는 약간 뜨악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저는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또 얘들이 또 개소리를 합니다. 이번에 국가직이 쉽게, 너무 쉽게 나왔으니까 이번 지방직 수에 뭐 어렵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 완전 개소리거든요. 지방직이 어렵게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배팅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이번에도 계속 봐봐. 심지어 테이프도 올려보라고. 내가 연구실에서 상담할 때 이야기했다는 건 검증이 안 되잖아. 시험 바로 2주일 전에 내가 찍은 국가직 2주 동안 마무리 어떻게 할 거냐. 그 영상 다시 들어봐. 내가 똑같은 얘기 한다고. 국가직 구급, 작년 국가직 구급처럼 어렵게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배팅하면 안 된다고. 이번엔 쉽게 나올 차례라고. 진짜 어렵게 나와야 작년 지방직 구급 정도로 나온다고. 그 조회수 만단 넘어. 내가 분명히 내가 그 테이프 돌려봐. 곧 그 지금도 남아있어. 근데 안 믿어, 이 새끼들이. 이상한 모의고사 풀고 막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고 자빠져 있어. 그 아까 믿음 천국 보신지요? 내 서울시는 근데 좀 특별해. 이 서울시는 이게 예측이 안 돼. 저는 일반적으로 원래 서울시 구급이 국가직 지방직 구급보다 원래 어렵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국가고시센터 스타일이 편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되게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서울시가 약간 단순 지식형이잖아.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말장난도 치고. 근데 말장난을 친다는 점에서는 경찰과 서울시가 비슷하지만 또 말장난의 뉘앙스가 달라. 경찰은 문장을 질질 끌거든. 근데 서울시는 문장을 질질 끌진 않아. 깔끔해. 근데 그 깔끔한 데다가 장난을 치지. 알겠죠? 그 전에 서울시가 종이를 앞뒤 두 장 냈거든. 근데 이번 서울시 1차는 세 장 냈다. 국가고시센터하고 똑같아졌어. 그래서 이게 서울시는 예측 불허이긴 한데 저는 작년 서울시 1차가 구급이 되게 어려웠다. 되게 어려웠는데 서울시 7급에서 이제 개욕을 얻어먹고 작년 6월달 2차와 올해 서울시 1차가 둘 다 어이없이 너무 쉽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괜히 한국사회에서 논란 만들기 싫다. 뭐 이런 어떤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런 기조에서 본다면 뭐 좀 이번에 무난하게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제는 약간 이게 지금까지는 서울시 구급은 약간 모든 강사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문제가 지금까지는 국가직 7급이 아니야. 서울시 7급이야. 서울시 7급 문제 진짜 부담스럽거든. 내가 뭐 가답안 낸다고 해서 다른 걸 두려워하진 않아. 근데 서울시 7급 치는 날은 나도 그날 화장실 몇 번 가게 돼. 아니 이 새끼들이 어떤 사이코틱한 문제를 내 이상한 문제 낸다니까 서울시 7급은. 그래서 이제 나도 서울시 7급 가답안 낼 때는 좀 부담스러워. 와 이거 진짜 내가 10분 안에 올릴 수 있을까? 조금 부담스러워. 근데 뭐 국가직 7급은 어렵긴 해도 얘는 모르면 그냥 내년한테 잠깐 검색하면 금방 답 나와. 사실 그런데 서울시 7급은 이게 약간 그런 게 좀 있거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서울시 7급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시 9급이니까 서울시 9급은 저는 여기다 배팅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시죠. 지난주 시험 잘 못 봤다고 해서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6월 15일 날 훨씬 더 큰 장이 열립니다. 지난주에 뽑았던 인원이 지금 4,700명, 4,800명이잖아. 근데 6월 15일 날 뽑는 인원 몇 명이야? 8,000명 넘는 거 아니야? 그날 뽑는 인원이 8,000명 넘는 거 아니야? 아, 안 세봤구나. 졸라 더 큰 시장이 열립니다. 거기다가 올해는 첫 해잖아. 변수가 뭐야? 서울시하고 지방직을 같은 날 빡치게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같은 날 세 개를 친다는 거 아니야? 어차피 저기 저 아래 동네는 상관없어. 근데 서울, 경기, 인천 여기 애들은 지금 뭐 이만한 기회가 지금 없는 거지. 막상 뚜껑 딱 열었으니까 어떻게 돼? 어제 경기도 그 경쟁률 나왔잖아. 10대 1이야. 서울시 한 20대 1이야. 근데 같이 있는 애들이 많아. 나는 결실 상당히 높을 거라고 봐.
둘 다 충북 있는 애들 한 군데 야 두 군데 갈 수 있어? 엄마가 한 군데 가고 네가 한 군데 가고 이렇게 안 되잖아. 어차피 이거 결실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 나는 이번에 서울시 내가 이런 말 하면 또 나중에 뭐 내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아. 나는 서울시 은혜들한테 다행이라고 생각해. 경기도가 저렇게 낮았다는 얘기는 같이 는 애들이 심리적으로 경기도에 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 그러면 서울시도 지금 실제로 20대 1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나는 서울시에서 의외로 빵꾸가 날 수도 있다. 진짜 빵꾸가 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컷이 낮아질 수도 있겠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지방직하고 서울시는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이게 어쨌든 내가 2012년부터 늘 관찰해 왔지만 가장 큰 기회라고 봐요. 알겠죠? 뭐 공통 대충 250점으로 웬만한 데 다 가는 이런 분위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 지난주 시험 망쳤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서울시하고 그러니까 지방직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와 씨발 1분 남았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자꾸 이론이 나도 여러분들이 올리는 글을 보면 안타까워. 일단 진단이 잘못됐어. 진단이 이론이 부족하다고 느낀 건 사실은 그건 수험생의 어떤 불안감과 결벽증 때문이거든. 개초시생들이 아닌 이상에 그렇게 이론이 부족하지 않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진단 자체가 잘못돼 있어. 이론이 부족하다고 느낀 거야. 그래서 계속 우리 연구실에 질문하는 게 선생님 지금이라도 이수남용 개념편 들을까요? 그거 하지 마라고. 만약에 들을 거면 내가 늘 대답 똑같아. 만약 들을 거면 32강짜리 초스피드 개념편을 듣거나 21강짜리 파이널 축정리를 들어라. 그리고 웬만큼 지금 돼 있으면 네 불안감 때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네 머리를 믿어라. 네 머리가 네가 아메바가 아니기 때문에 네 머릿속에서 이게 다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사 약한 부분만 골라서 발췌 수강을 해도 된다. 뭐 공시생들이 약한 데가 뻔히 있어. 조선기 문화가 약해. 무장독립운동 약해.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이 약해. 다 똑같아. 거기만 핀셋으로 콕 집어갖고 강의를 들을 거면 그렇게 들으라는 거지. 지금 마음 급한데 막 지금 뭐 쌤 이수남용 개념편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면 들을까요?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5월 달에 제가 우리 그 파이널 압축정리 그 뭐 저기 홀수달에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공단계에서 그래서 이제 활용하실 분들은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 지금 시험 시즌에는 절대 긴 강의 듣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짧은 압축기로 강의 듣는 거고 자기 대가리를 믿으란 말이야. 그 다음에 전범위를 듣지 말고 약한 부분만 골라서 톡톡 집어서 들어도 자기 이 머리에서 해결이 된다고. 그리고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지금 시험 시즌에 이게 봐봐. 여러분들이 다 진단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선생님 제가 이론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암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다 진단이 이거야. 그러니까 뭐냐. 요약 노트 딱 탈탈탈탈 해오는 거야. 그 학습 효과 거의 제로거든. 문제 풀면서 틀리는 것을 요약 노트나 기본서로 돌아가서 읽어보는 게 그게 학습 효과가 높지. 지금 요약 노트 멍하게 펴놓고 읽으면 그게 학습 효과가 있냐고. 이런 애들은 고등학교 때 이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애들이야. 아시겠어요? 지금도 문제 풀고 틀리는 것에서 내가 이거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아 요거 내가 아 조순기 이 국학연구에서 아 역사서가 내가 계속 지금 헷갈리고 있네. 아직도 머릿속이 지금 정돈이 안 돼 있네. 아 이번 기회에 다시 정리하자. 요약 노트 돌아가서 다시 정리하고 이걸로 부족한 것 같은데 기본서 한번 읽어볼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 자, 우리 기타 특강 중에서 들을 만한 건 내가 들으라고 하는 건 이 정도야. 이거 안 들었으면
새로 찍은 근현대 부분이라도 듣고, 그 다음에 이거 5월 1일 날 촬영하면 이거 듣고, 알겠죠? 이거 들어봐야 이게 이 두 강이 두 강, 세 강이야. 금방 들어. 그 다음에 이것도 17일 날,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기출 OX가 작년 경찰 2차까지 반영돼 있어. 그러니까 경찰 2차 DB 시험을 또 여러 개를 쳤잖아. 봐봐. 어차피 우리 공시세계는 한국사는 특히 그래. 거의 80%는 기출 재탕이야. 신경량 문제, 새로 문제는 두세 문제도 안 내. 대부분 기존 기출 재탕이야. 근데 옛날 기출은 여러분들이 어떨까? 이미 익숙하지. 어떤 형태로도 익숙해. 이론 강의에서도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다 녹여냈지. 기출 문제도 풀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해. 익숙하지 않은 건 최신 기출이야. 근데 베끼면 최신 기출을 베껴, 출제자들은. 알겠죠? 이런 건 좀 필요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문제를 풀라고. 알겠죠?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딱 당부하고 싶은 거는 몸에 맞는 모의고사를 치라고. 모의고사를 선택하는 선별한, 내가 왜 모의고사를 이렇게 레벨별로 쪼개놨겠냐고. 자기가 준비하는 시험의 그 직렬에 한국사 난이도. 야, 법원직 준비하는 애들은 우리 기성모로도 과해. 그 우주 최강으로 쉬운 시험 아니야. 그런 애들이 왜 동영 시즌2를 풀고 자빠져 있어. 미친 새끼 아니야 그거. 소방은 우주 최강으로 쉽다 못해서 이건 뭐 더 쉬운 표현 없나? 소방은 솔직히 중학교 수준이거든. 아 진짜. 아, 뭐,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다 인정할 거야. 한능검 고급이 아니라 한능검 중급 수준이거든. 나는 소방 준비하는 애들이 뭐 7급, 9급 섞인 기출문제 풀고 막 그런 거 보면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약간 얘들이 모질란 애들 같아. 내가 소방 준비하는 애들한테 우리 9급 기출문제만 풀어라. 그 중에서 우리 9급 기출문제 990문제를 난이도 레벨별로 이제 동그라미 4단계로 찍어놨는데 난이도 하와 난이도 중하 요것만 풀어라. 어차피 소방은 난이도 중이나 난이도 상이 안 나온다. 근데 현실의 소방 준비생들이 어떻게 하냐고. 다 7-9급 섞인 기출문제 풀고 옛날에 비공개도 풀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모의고사를 저렇게 쪼개놓은 이유는 자기가 준비하는 직렬의 한국사 시험 정도,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 현재 수준. 아니 시즌1 점수, 시즌1 평균이 한 85점, 90점 정도 되면 시즌2 풀어야지. 시즌2 점수가 한 80점, 85점 나오면 시즌3 풀어야지. 시즌3가 7준용이라고 해도 풀어도 되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이거 왜 이런 거 하냐. 진짜 우리 공시는 그래도 돌고 돌면 이게 무조건 기출이 제일 중요해. 근데 이 노량진 문화는 뭐야? 해설이 자세한 기출. 그 다음에 뭐 3000문제 실려있는 기출. 애들이 다 그거 선호해. 근데 결과는 어떠냐고. 그거 한 번도 못 풀어봤다는 애들이 수두룩해. 공부 왜 그렇게 하냐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애들한테 이 저기 뭐야 작년 올해 최근 한 2년어치 기출 중에서 구준생들이 그냥 풀만한 문제들 이거 추려가지고 주제별로 겹치지 않게 추려갖고 우리 카페에다가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다 풀어봤으면 선생님 더 풀 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저거라도 프린트해서 풀라고. 알겠죠? 그래서 그 절대 지금 8주 정도 남았잖아. 솔직히 이번 주 공부 안 할 거잖아. 다들 마음속에는 아 씨발 이번 주는 그냥 쫙 놀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부터 발동 건다. 그럼 실질적으로 8주 남은 거잖아. 8주. 이번 주는 그냥 8주 동안 어떻게 공부할 거냐. 뭐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는데 아까 내가 당부 드린 거 있잖아. 만약에 이론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론 강의를 들을 거면 압축 이론 강의를 들으라.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압축 이론 강의도 웬만하면 다 듣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콕콕 집어서 들으라.
알겠죠? 그 다음에 자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틀린 거 그걸 요약노트나 기본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살을 채워나가는 거 그게 훨씬 더 유용하다. 알겠죠? 그 다음에 기타 특강 같은 거는 저건 시간 대비 시험 시즌에 시간 대비해서 효과가 높은 거니까 저건 좀 저런 건 좀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국사 일주일에 봐봐. 너 이번에 한국사 몇 점 맞았어? 어? 다 맞았어? 그러면 한국사 자네 같은 경우에는 한 8시간 정도 지방직까지 일주일에 8시간 정도 일주일에 이틀 수토 하루 4시간씩 또는 월수금 하루에 2시간 반씩 공부하는 게 정상이야. 그러면 한국사 공부하는 날은 무조건 모의고사 한 해를 쳐. 풀고 시간 딱 재갖고 풀고 채점하고 그 위에다가 뭐야 12분 걸렸다 95점. 그 다음에 틀린 문제 왜 틀린지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본서나 요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리뷰하고 솔직히 극단적으로 어느 정도 내공에 올라와 있는 애들은 지방직까지 한국사 솔직히 일주일에 6시간 공부해도 충분해요. 일주일에 그냥 모의고사 3회만 풀면 돼. 그게 공부 안 되는 것 같죠. 공부 엄청 많이 됩니다. 알겠죠? 자세한 건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좀 올려놨습니다. 우리 카페에다가 제가 이제 레벨별로 어떻게 이제 뭘 할 건지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하면 우리 연구실에다가 전화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 그 끝났다고 들어오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오시라고 그래. 그 질문하실 때는 그 아무리 음료 쿠폰 한 장이 탐나지만 그 왜 내용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일단 들고 질문을 뭐 그때부터 생각하고 이러지 말자 이거지. 그래서 저기 뭐야 구체적으로 어떤 선생님한테 뭘 물어보고 싶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옷까지 가는데요? 아니야 그냥 이거 들고 하면 돼. 들고 이거를 하면 주고 우리가 이걸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린 이걸 쓰고 이걸 줄 수가 없어. 이걸 줄 수가 없어. 아니 그냥 저기 하면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이 땅 하는 겁니다. 요이 땅은 일본만 안 돼. 자 우리 뭘 말씀하시려고 지방직이랑 서울시가 유형이 약간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해요. 주 2회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 아까 모의고사? 네 이제 서울시랑 지방직이 아 요거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그냥 홍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아마 그 우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로 그 요일을 옮길 거예요. 5월달 마지막 4회 그래서 이제 화요일날은 서울시 그 다음 목요일 날은 지방직. 그 다음 이제 교행은 따로 안 해도 되잖아. 교행이 이번에 시험지가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 이렇게 따로 이렇게 가르면 사실 수험생들이 이렇게 또 수강생들이 분산되니까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그래도 서울시하고 그 지방직이 특히 국어나 한국사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수강 질문이니까 패스하고 자 또 질문 예. 네. 둘 다 같이 들고 있어요. 네. 비문학에서 좀 많이 틀렸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문법이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비문학에서 좀 점수가 안 나왔다. 근데 문제 자체가 이번에 좀 쉬웠다는 느낌은 들었죠. 그죠? 근데 막상 풀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 때 이제 심리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 좀 쫓기는 느낌 그리고 문제 풀 때 버릇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를 지문을 읽으면서 뭐 버릇이 잘못된 경우는 문제를 푸는 요령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내용을 읽고 이해를 해버리려고 하면 그 부수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문제에서 답이 한 두 개 정도가 보이는 경우가 생겨요. 밑에 있는 선택지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절대 안 되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는 사람도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문장에서 한 부분들을 그냥 변형만 좀 시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문제 푸는 방식상의 문제를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보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걸 뭐 질문을 어려워서 그렇고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니고 아마 심리적인 부분이거나 아니면 문제 푸는 요령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가지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조금씩 바꾼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60 모의고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문제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 유형 중에 내가 좀 주로 틀리는 유형들. 예를 들면 똑같은 내용일치인데 왠지 추론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좀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또 뭐 중심 내용 찾으면 좀 약간 두려워하거나 그런 어떤 문제 스타일에 따라서 자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갖다 좀 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심리적인 요인이나 좀 급하게 풀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조금씩 점검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많이 글 읽고 그러지 마세요. 남아있는 동안 글을 많이 읽어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알겠죠? 그럼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릴 때부터. 내가 글을 많이 읽어야 되니까 그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문제 푸는 스타일이나 이런 걸 조금씩 수정하는 게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런 것만 좀 조절하세요. 그 이따가 저기 저 앞에서 이렇게 그 우리가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전화번호 말씀해 주시면 내일 아침에 우리 연구실에서 음료 쏴드릴 테니까 이따가 질문 채택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하실 분. 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게 시험 자체를 그렇게 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 질문 간단하게 요약. 아, 예. 질문을 먼저 아 이거 올리실 거예요, 이것도? 어, 올리지. 아, 이 질문 질의 응답도 그러게 아까 제가 너무 껄렁거렸는데 여기서. 아, 그랬구나. 지금부터 그러면 자, 그러면은 자, 질문부터 그 서울시에서 이제 문제를 보셨는데 그 이제 어휘 문제도 거의 다 맞추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문법은 다 맞추셨고, 근데 이제 독해하다 보니까 그 선지가 포함된 단어들이 좀 잘 안 보이셨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게 시험 자체를 그렇게 냈어요. 그게 제가 봐도. 근데 어휘를 맞추셨다는 건 정말 고무적이네요. 제가 봤을 때 맞출 문제가 없었는데 그걸 맞추셨다는 게 정말 고무적이고 첫 번째 이런 분이 계시는군요. 자 그렇고 그다음에 문법도 사실은 그게 맞출 문제 없어서 맞추셨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근데 독해도 이제 사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애초에 그 시험 자체가 좀 맞출 수 있는 문제보다 못 맞추는 문제를 많이 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것이 이번에 6월달에 보실 시험지는 그런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정 문제가 된다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셔서 그 안에서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문을 먼저 읽고 나면 그 보기들이 좀 읽을 때 좀 약간 좀 혼탁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답을 빨리 골라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급박함 때문에 이게 제대로 정확히 안 읽히거나 또는 해석이 정확히 빤듯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보기부터 먼저 보셔서 1번, 2번, 3번, 4번 차이를 항상 먼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1번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 2번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 3번이 얘기하고자 거기서 거긴데 분명히 차이는 존재하거든요. 그 차이에 해당하는 것들 올라가서 답을 찾으시면 조금은 좀 수월하게 됩니다. 근데 뭐 시험 자체가 그렇게 내는 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그건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월 23일 시험지는 제가 항상 수험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잊어버리라고. 그거는 아마 나중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합격자 평균 점수가 63점 이렇게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은 사실은 시험으로서의 의미가 그렇게 많이 강하진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국가직도 시험에 의미가 없다. 제가 서울시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꼭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했던 시험들은 사실 뭐 나름대로였던 그 어떤 난이도를 가지고서 좀 배분을 좀 잘 했었는데 이번 시험 이번에 이상하게 올해 두 번이야. 하나는 막 너무 뜨겁게
하나 너무 차갑게 이렇게 시험이 나와가지고 좀 제가 좀 저도 좀 약간 해설하면서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한국사도 이렇게 사실 이제 아니, 사료나 이런 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 선택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거꾸로 선택지를 먼저 보고 이제 대충 이 문제가 어떤 문제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탐구 자료를 그러니까 사료를 읽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 또 자, 우리 그 이번에 특가직 시험을 보고 한국사 말고 다른 과목에서도 취약 과목이 많이 발견돼서 한국사 시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그 남은 기간 동안 기출 좀 OX랑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주일에 한 모의고사 2회 정도 해서 그 시즌 1 같은 게 몇 점 정도 나오는데? 어 그러면 그 정도 해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기출 독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냥 혼자 해도 돼요. 그러니까 혼자 해도 되니까 그냥 하루에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반 정도, 뭐 그런 정도 이렇게 한 3주나 4주 정도 잡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도 한국사 공부하는 날은 일주일에 한 2회나 3회 정도 모의고사 이렇게 풀고 분석하고 그 정도 공부만 해도 이게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은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 레벨에 딱 올라가면 이게 잘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뭐 6개월이나 1년 뒤에 다시 공부해도 금방 복구가 돼요. 그래서 아마 뭐 그 한국사 공부 시간을 일주일에 6시간으로 줄여도 이게 내공 유지에는 큰 문제 없을 거고 다만 이놈 아주 예민한 놈이니까 한국사 같은 과목은 그러니까 어학 과목은 이제 평소에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한국사 같은 과목은 한국사 사회 뭐 행정학 이런 과목들은 마지막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얘를 아주 예민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한 2주 동안은 매일 하루에 한 시간 반 두 시간 정도는 이게 얘를 좀 봐줘야 된다. 그런 정도. 자, 또 우리. 일단 구준생 맞죠? 일단 구준생이고 지방직 부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방직 부급이나 서울직 부급 대비해서 심화 500제가 너무 어려운 건 아닌가?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뭐 저는 이제 그 시즌 2가 평균 한 80점, 85점 정도 나오면 시즌 3를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아까 그 기출 있잖아요. 네. 그 뭐 그런 걸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점수가 나오면 시즌 3를 풀어도 되고 그래서 저는 시즌 3 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방직이 뭐 이렇게 고전 문학이 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게 아니고 이제 독해로 나오는 건데 보통 보면 고전 문학이 본인이 좀 약간 부담스럽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뭐 고전 문학이 한 문제 나오다가 두 문제 나오더라도 많아 보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부담스러우면. 근데 그럴 때는 뭘 다시 보냐면 기출 문제 있죠. 기출 문제에서 고전 문학이 나왔던 걸 좀 뽑아 보세요. 그 뽑아 보고 뭐 이렇게 산문은 별 문제가 없잖아요, 실제로. 뭐 운문이죠, 뭐 가사나 뭐 시조가 나왔을 때 그런 형태에서 본인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걸 한번 뽑아가지고 문제 유형이나 스타일이 어떤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기출 문제 가지고 그리고 난이도를 어느 정도 좀 자기가 평가해보세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추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독해는 뭐 다른 것상 그 문학 특히 문학 독해는 눈높이를 어느 수준쯤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 정도 수준에서 냈는데 자기는 그걸 가지고 밑으로 더 파고 들어가서 문제를 푸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문학은 다양하게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이제 돌아가서 기출 문제에서 나오는 어떤 그 수준이나 아니면 독해 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너무 어렵게 배경 지식까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기출 문제에서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을 좀 해보세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차피 고전 문학이 정해져 있는 작품은 없잖아요. 이제. 관동별곡 나온다고 해서 관동별곡이 매년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것보다 좀 더 나왔던 뿐이지 그걸 믿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동법이 나오더라도 아니면 다른 가사가 나오더라도 내가 독해를 할 때 어느 부분을 초점을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눈높이를 기출문제 가지고 맞추세요.
알겠죠? 그게 훨씬 더 나아요. 다른 거 많이 작품을 보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시큼은 그 우리 남자분들 말고 그 여자분들 중에서 질문을 특별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최정 쌤, 제가 그 이번 월드컵 때문에 점수가 완전 올라가서 내려갔었는데 크레센도를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크레센도를 하는 게 좋을지, 그까지까지는 클라크를 했는데 클라크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선물 때문에 모의고사를 하는 게 좋을지. 다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그 이게 그 질문 내용 자체가 이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걸 할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레센도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또는 클라워크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또 360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수업들이 각각 어떤 취지를 만들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 답이 될 것 같아요. 클라워크를 만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문법이나 독해감을 갖고 계실 때 그걸 이제 감을 잃지 않게 꾸준히 이어나가는 게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거기서 단어를 같이 외우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있어서 거기다 단어를 이제 같이 넣어놨고 단어 문제들을 계속 이제 풀 수 있게끔 매일 열 문제가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취지고요. 그 다음에 크레센도는 이름 자체가 점점 강하게라는 뜻으로 이제 제가 만든 건 건데 그거는 일단 기본 이론을 들었었을 때 자기가 이제 아 이런 거 같아 라고 이제 느낌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약간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 아 문법 이런 거구나, 문제 풀어봤으면 좋겠어, 또는 독해 좀 해봤더니 아 이런 식으로 이론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문제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어 라는 취지로 해서 한 달 안에 문법 문제를 300문제를 풀게끔, 독해를 250문제를 풀게끔 그 안에 그렇게 다 집어넣는 거예요. 또 매일 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생활 영어도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을 배양하고 싶을 때는 그걸 하시면 되고, 360은 이걸 제가 만들 때는 어떤 생각 갖고 만들었냐면 시간이 문제다. 2018년도는 시간이 문제다. 2019년도도 시간이 문제일 거다라고 해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제가 머리를 맞대서 만든 게 바로 이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전이에요. 정말 실전 중에 끝에 있는 그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시간을 안배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업할 때 아마 수강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이 문제 뒤로 돌려놓으세요. 이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뒤로 돌려놓는 게 맞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호흡 길게 갖고 하셔야 돼요. 주로 이제 이런 말씀들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답을 내는 과정만 설명드리고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해석해드리진 않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고 그런 취지를 만든 거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질문 한 두세 분 정도만 더 받고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드셨는데? 이분. 예. 아니. 쏘리, 좀 이따가. 영어가 시험 10점 넣을 건 맨날 그냥 70점대가 나와요. 제일 좋은 상담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이게 점수가 이제 구성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항마다 좀 이게 딱 보면 아 이분이 뭐가 취약하시구나라는 게 좀 약간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대략 70점대라고 하는 이 점수대가 아마 거의 노량진에 계신 분들 비슷한 분들 다 그 점수에 딱 걸려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요 이게 어떤 날은 독해가 잘 됐는데 문법이 우수수. 어떤 날은 문법이 잘 되는데 독해가 우수수. 이렇게 해서 정말 희한하게 그 점수 딱 나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안 익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법도 아직 안 익었고 독해도 안 익어서 그래요. 이거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요 영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갖고 있는 과목적 특성이 언어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학습을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연습의 어떤 완전성을 갖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거기까지 못 가시고 그냥 학습만 하신 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저런 내용들이 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사는 그래도 괜찮은가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영어는 확실히 그걸 내가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레센도만을 만든 건 사실 그런 취지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그 농담까지 따라하게 돼요. 선생님이 하는 농담까지 따라하게 돼요. 그러면 그 순간 이게 아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는 게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들이 잘 풀리는 거죠. 또 독해도 역시 마찬가지. 아, 이런 식으로 풀면 되라는 것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갖다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왜냐면 이 언어라고 하는 건 결국 기술인데 기술은 항상 이게 습득하는 거지 학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학습적 측면을 접근하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문제를 많이 푸시는 게 맞다. 문제 많이 푸시는 게 맞고, 그리고 기왕이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잘 되게끔 만든 다음에 그 일을 반복시키는 게 맞아요. 항상 기술이 습득되는 과정은 항상 뭔가 잘 안 되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되고요. 잘 되는 일이 계속 반복돼야 돼요.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하셔서 잘 되는 일을 먼저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맞추는 거죠. 맞는 연습을 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하시는데, 다만 여기 이제 너무 맞는다는 것에 이제 너무 집중하신 나머지 풀었던 문제를 다시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비슷한 난도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걸 기술을 습득하시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익으면 나중 되면은 세상에 어떤 문제를 갖다 놔도 다 풀 수 있겠다라는 어떤 거 자신감도 생기고 그게 이제 점수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좀 단기간에 만드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아까 아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질문 내용 자체가 이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기출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어떨까요? 이잖아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도움 안 됩니다.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건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답이 기억이 나서 그래요. 그리고 글이 어떤 식으로 흘러나갈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근데 실제 시험장 가보시면 자기가 봤던 글보다 못 봤던 글을 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거기서 제일 큰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는 봤던 것들을 다시 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던 고전시가가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뭐 반복되는 내용들이 이제 많잖아요. 근데 영어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시고, 또 이제 살다 보면 EBS에서 이제 옛날에 이제 수능 때 했던 것들이 연계돼서 이제만 70%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여기도 그런 무언가 있지 않을까, 그게 기출이지 않을까 생각하시고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 제가 봤는데 실제로 그게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자기가 아직 그 문제, 독해가 좀 약간 미숙하시다라면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과감하게 한 일주일이나 뭐 보름 정도 딱 마음을 잡으시고요. 쉬운 문제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걸 연습하시는 걸 좀 강추드려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게 정확한 해석이다라는 느낌을 알고 나면 스스로 여지껏 학습해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학습해왔었을 때, 우리말을 학습해왔을 때 우리가 모든 말들을 모든 표현들을 다 사실 해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응용을 하면서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어라는 언어도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뭐 두뇌가 언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두뇌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해석하는 걸 일단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반복시키다 보면 아 이게 정확한 해석이라는 게 어떤 거구나라는 걸 알고 나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바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꼭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출은 반복해서 보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한국사하고 영어가 다르네. 사실 한국사 같은 과목은 뭐 행정학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법과목도 좀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실 기출만 잘 풀어도 80점 먹고 들어가거든. 영어는 아니네. 아, 그럼 국어도 이야기니까요. 아까 국어는 기출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기출 문제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기출 문제 자주 보면 답이 보여요. 답을 계속 외우면 그건 안 되고 문제 유형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 눈높이에 맞추라는 거고, 문법은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문법 같은 경우는 왜 의의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독해나 그럴 때는 기출 문제를 보면서 문제 유형을 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 뭐 우리도 이제 그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한 두세 분 정도만 저기 그 질문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이게 360 모의고사 그 추첨도 좀 해, 그거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자 아까 우리 저 끝에 남자분. 그 질문은 yes. 끝. 또 무슨 네. 아.
아니 금방 말씀하셨는데 교행적이 올해부터 일반 행정경영 시험이 같이 나와요. 작년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수능형이었는데 일반 행정제하고 똑같아요. 시험 문제 자체가. 그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작년까지는 수능형이었는데 요즘에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행정 시험하고 똑같으니까 한자 승 하나, 한자 하나 이런 정도 기본을 항상 깔아놓고 가야 돼요. 알겠죠? 네. 한자. 한자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뭐지 문제 풀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한자는 요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 보통 지문을 주고 그 안에 한자를 넣어놓고 문맥을 따라 물어보는데 작년, 재작년 시험 문제를 보면 대부분 기본적인 우리가 생활 속에 쓰는 단어의 어휘나 이런 것들에서 핵심 부수만 약간 바꿔서 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부할 때 예전처럼 막 이렇게 지문 원문 나오고 이런 게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가장 준비할 때 자주 쓰이는 부수의 뜻 있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부수를 학습을 자주 하세요. 부수 학습을. 그리고 문제 딱 보면 문제에서 문맥에서 그 뜻 먼저 써놓고 앞뒤 문맥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 한자가 무슨 뜻인지 문맥에 들어갈 뜻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뒤가 한글이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한자가 있으니까. 뜻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수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익숙하게 자주 풀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수업 강구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새벽에 수요일에 계속 올리는 그 아침 수업에서 그 문제로 계속해서 문제를 풀거든요. 열 문제씩 해가지고 그거 계속 보면서 제가 이건 이 부수 때문에 이런 뜻이니까 이 부수가 빠지고 이 부수가 들어오면 이 문맥은 틀린 겁니다. 그걸 계속 익히세요. 그래서 뭐 공부를 오래 했든 아니면 그렇죠 적게 했든 그게 상관없이 그것만 좀 익숙해지면 볼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요.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 쉽게 나왔다 그렇게 되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부수를 자주 보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수 위주로 먼저 공부를 시작하세요. 아예 지금부터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공부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단어 외우지 말고 조합하지 말고 단어 외워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문맥에서 그쵸? 핵심적인 부수나 문맥적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연습을 하시면 될 거예요. 한자는. 알겠죠? 역시 노량진은 이제 뭐 한국사는 진짜 박사들이구만. 질문이 없어? 자, 진짜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마지막 질문자. 저 맨 뒷부분. 맨 뒷부분. 예. 저 잠시 선생님께 여쭤보는데요. 아 그건 아닌데 반칙인데. 아 간단한 거면. 아 네, 그 3년 동안보다 수험시 준비한 학생인데 예. 지방직도 같이 보면 그것까지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시간 남으면 하시구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꼭 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만약에 내가 지금 경기도 지방직하고 서울시하고 막판까지 눈치 보다가 내가 지금 어디, 6월 15일 날 아침에 내가 택시를 어디로 탈지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겠다. 이런 상태면 둘 다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솔직히 나는 진짜 마음에 거의 80% 이상이 난 진짜 서울시에 가 있다 지금. 경기도 내 원서만 넣어놨지 지금 솔직히 난 서울시에 가 있다. 그러면 서울시만 하세요. 아시겠죠? 저는 항상 이렇게 명쾌합니다. 졸라 단순합니다. 그 서울시라고 이제 그 따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시험 스타일이 이제 다르잖아요. 다르고 이제 아까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2단계까지 오시면 거의 대부분 다 사실은 뭐 시험 스타일의 어떤 뭐랄까 연습이 덜 돼 있고 더 돼 있고지 지식적인 문제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을 준비하시는 과정이시라면 그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좀 약간 고민 중이시라면 둘 다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반을 이렇게 만든 거니까 이제 그걸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어차피 서울시 올인이야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나는 왜 말 안 시켜줘요? 뭐 같은 말의 반복이긴 하지만 서울시 아까 설명할 때 들으셨죠. 다른 게 그 문학 사나 이런 쪽이 다르고 약간 지문이 짧게 나올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보면 알겠죠?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특별하게 뭐 더 따로 더 두 번 준비하고 이럴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그 오늘 뭐 사실 제가 이렇게 개인 설명회 하면 우리는 한 10시까지 합니다. 질문 끝까지 받아줍니다. 근데 이제 그
한 두 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다 아까 처음 들었던 분. 정말 진도 꼭 해야 되겠다. 정말 진도 꼭 두 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분들만 듣고 하죠. 아닌가? 정말 진도 꼭. 아까 손 들든 마. 아까 네. 이제 몇 분 안 계세요? 네. 늘 얼굴 보는 사람인데. 아니 나 자꾸 얼굴 아는 사람들 나타나면 부담스러워. 꼭 내 잘못인 것 같잖아. 어? 박사 질문 없다고. 일단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 아 정리하려고 지금. 아 수험생 중에서 대표로 지금 정리해 주려고. 마지막 질문하고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태원 회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저요? 네. 오늘 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360 현재 지나고 있는 모의고사라 네. 그리고 이제 5월달에 화요일날 진행한 서울시 대비랑 지방시 대비 문제 배합을 어떻게 가져가실 예정이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화요일날? 그러니까 지방시 대비랑 서울시 대비랑 네. 문제 배합에 그 어떤 차이를 좀 가져가실지. 지금 360 하고 네네 360 그러니까 똑같은 360인데 서울시랑 지방시 360 아. 서울시하고 지방시 문제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약간 지문을 좀 짧게 하고 서울시 스타일 위주로 좀 내고 문학사가 더 추가될 거고요. 지방직은 문학사 같은 경우는 현대문학사는 거의 다루지는 않을 거고 나온 적이 거의 없으니까 문제 스타일이 좀 차이를 두고 문학사가 더 추가될 거고 그런 식으로 조금 스타일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는 좀 지문이 나왔던 형태의 흐름대로 또 따라보면 아무래도 지문이 달라지고 좀 문제 스타일이 달라지면 똑같은 문제라도 좀 약간 보기에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죠. 스타일을 서울시 형태로 좀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은 다 비슷해요. 문학사 빼고 나면 문법 영역, 뭐 이렇게 비문학 영역, 그렇죠. 문학 독해 영역 유사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유형은 비슷하게 할 거고 단 문제의 어떤 문항이나 이런 걸 좀 짧게 그렇죠.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나갈 거. 네. 네. 서울시는 고유를 한 문제씩 꼭꼭 넣을 거예요. 서울시는 고유를 한 문제씩 넣을 거고 지방직은 고유가 나오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지방직에서는 뺄 겁니다. 고유는 따로. 네. 특별히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않은데 네. 혹시라도 네. 뭐 무리말 겨루기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화장실 갈 때마다 보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힘들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거 아, 자꾸 그 인강 듣고 있죠 지금 프리패스 같은 거 없습니까? 없습니까? 아 프리패스 있으면 좋은데 나갈 때 따로 그러면 말씀을 하세요. 나갈 때 나중에 나갈 때 제가 그 지금까지 했던 그 문제로 만들었던 서울시에서 의회 문제만 모아가지고 보내드릴게요. 그럼 그거 한번 쭉 보고 그냥 읽듯이 그냥 연습만 하세요. 알겠죠? 그게 염려가 되면 다른 건 뭐 안 그러면 그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그 국립국원에 들어가서 고유어를 다 보세요. 이렇게 하면 가장 제 입장에는 편한데 솔직히 그거는 몇만 개를 어떻게 다 봐요. 그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냥 그거 보면서 꾸준히 그냥 연습하고 그냥 그게 안 나온다고 뭐라 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안 나온다고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혹시나 그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서울시 대변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좀 그 있으면 카페에 그 제 카페에 이렇게 올려서 서울시 좀 그 자료 이렇게 의의 자료 좀 지금까지 했던 거 좀 반복적으로 보려고 그러니까 좀 보내주세요 하고 올려놓으시면 제가 카페 올리면 되겠다. 따로 주지 않더라도 그죠? 카페에 들어오셔서 제가 따로 그 서울시 지금까지 했던 의의 문제 있잖아요. 그 올려놓을게 그렇게 보세요. 알겠죠? 그럼 되겠죠? 네. 어디 이거? 뭐 제 카페 아시죠? 네. 또 마지막 한번 그 저기 아까. 그 어차피 그런 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교재를 봐도 똑같이 빵꾸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제 그런 문제를 이렇게 푸는 요령들이 생기고 솔직히 그런 문제가 이제 한 문제나 진짜 많으면 이제 선택지 두 개로까지 압축이 됐는데 더 이상 압축이 안 되는 게 사실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구급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원래 지금까지 국가고시센터에서 계속 그렇게 냈었어요. 그렇게 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항상 그런 문제가 한두 문제는 있죠. 뭐 수험생들이 뭐 그게 한국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자꾸 범위를 넓히고 이러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수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정도 되면 한국사
만점 안 받고도 붙잖아요. 뭐 95점, 90점, 뭐 심지어 85점 맞고도 붙잖아요. 작년 지방직 국 솔직히 그 정도면 85점, 경기도 성남시도 85점 맞고 붙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완벽주의, 결벽증. 사실 이론 범위를 넓히지만, 그러니까 내 주의가 뭐예요? 이론 범위를 넓히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야. 문제 풀면서 이렇게 좀 살을 붙여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도 문제 자꾸 풀다 보면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거든. 아, 이 새끼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걸 묻는 거구나, 이게. 그런 걸 캐치하는 거지. 솔직히 그 다차사 있잖아요. 다 그거 다차사 베낀 건데, 다차사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달달달 애워도 쉽지가 않아요. 그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작년에 뭐 그 뭐 환구 그 성종 때 뭐 환구단 뭐 그 있잖아요. 사실 그거 되게 고급 어려운 문제예요. 그거 뭐 고려 환구단에 관한 기록이 딱 한 줄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붙잡으려고 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우리가 소위 수험범위라고 하는 것에 이게 국어 영어와 달리 한국사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한국사는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이 확실하게 범위가 있어요. 확실하게. 그 범위 안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많이 풀면서, 문제 정답 찾아나가는 그런 요령을 익히는 것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국사 목표 만점 잡지 말고, 그냥 소박하게 95점으로 잡으라고. 아시겠죠? 저는 그 주의예요. 그 다음에, 그 빵꾸, 대한민국의 어떤 교재나, 강사들이 그거 빵꾸 안 났다고 자기 뭐 어디 교재 뭐 어디 구석탱이에 이야기하지만 그 사실 그것도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한 게 아니면 그거 다 빵꾸 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마음속에 어떤 그 수험생들의 어떤 불안감, 완벽주의, 결벽증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생각을 좀 바꾸는 게 더 나을 거다. 이게 저기 뭐야 한 다섯 번 손들었던 애가 있는데 저 친구 마지막으로 하죠. 아까 다섯 번 정도 손들었다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노노노노노 계속 손들었잖아. 질문한다. 아니 그 시위를 팔 운동을 한 거 아니었어? 계속 손을 대는데 뭐 예 예. 아, 내 질문일 것 같아서 제 질문일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저를 보면서 손을 들길래. 아 근데 뭐 그건 오해인 것 같은데 어느 시험이든 표준어 항을 외우고 맞춤법 항을 외우는 시험은 없어요. 그건 오해에서 비롯된 걸 거예요. 아마 그 서울시 시험 문제가 표준어가 다른 데는 표준어가 나왔다 안 나왔던데 서울시는 표준어를 이렇게 어휘를 내놓거나 이런 경우가 다른 시험보다 좀 그 한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그 항을 외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단어는 어휘 문제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표준어 항을 1항부터 뭐 그래서 다 26항까지 외우고 맞춤법을 57항까지 외우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그걸 갖다가 항을 하나하나 쪼개서 보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항이 나오잖아요. 항이 지문으로 나오잖아. 그럼 정말 쉽게 문제를 낸 거예요. 그 항에 따라서 밑에 용어만 대입하면 되니까. 그게 서울시에서 가끔씩 그 나오는 형태에서 맞춤법 항이나 표준어 항을 지문으로 내놔요. 서울시에서. 그게 옛날에 수능 형태의 문제거든요. 서울시가 가장 먼저 도입됐거든.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문제가 훨씬 쉬워진 거예요. 그 항에 있는 문장에서 따라서 그냥 그 단어만 대입하면 되니까. 근데 단순하게 항을 외워서 이거 몇 항에 나오는데 그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 네. 그렇게 하고 혹시나 항이 지문으로 나오면 이건 문제가 더 쉽다고 생각하고 문장을 잘 읽으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일 거예요. 알겠죠? 단편 암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위가 그렇게 나와서 그렇지 그렇게 실제로 뭐 항을 외우고 그런 문제는 별로 없어요. 항이 나오면 그렇게 대입을 하십시오. 알겠죠? 네. 일단 이제 그 녹화되는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뭐 급하신 분들은 이제 뭐 물욕이 없으시거나 급하신 분들은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